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주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오셨어? 근데 꼭 제가 봤을 적엔 대주님이 안 걱정해도 될 것을 갖다가 지금 걱정해서 혼자 답답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자꾸 심하게 생각이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셔? 그 예전에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 애들 엄마가 집사람이 예전하고 다르게 자꾸 뭐 지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시장? 예쁘게 하자고 시간도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뭐 사회활동하면 늦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여잔데 좀 하여튼 좀 그런 게 근데 원래 답답해요. 이분이 조금 원래는 일을 안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안 했죠. 그렇죠. 대주님이 많이 활동하시고 지금은 이게 역전이 된 것 같아. 대주님이 조금 이게 활동하는 게 줄으셨고 저는 이제 아내분이 지금 바깥으로 활동을 가장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바쁜데 지금? 되게 잘 나가는데 일적으로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그게 잘 나가는 건지 사실 제가 그런 그 예전에 제가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무슨 경험이요? 그 좀 이래 바람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바람 피셨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거하고 비슷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대주님이 바람을 폈을 때 당시의 행동이랑 지금 아내분이 일적으로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매칭이 된다. 그렇죠.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주님이 그것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건지 안 피는 건지 혼자 소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그렇지 않겠나 싶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저도 자꾸 그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또 뭐 많이 다투시겠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래 이제 많이 다투죠. 근데 억울하대 여기 기준님이 억울하대 자기는 일적으로 진짜 바빠갖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뭘 팔러 다니시는 건지 문서 작성하러 다니시는 건지 일적으로 뭐 그런 보험 같은 거 아시나? 예, 그 지금 보험 설계사를 하는데요. 예. 한지는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뭐 지금 열심히 한다고는 엄청 하죠. 바빠 보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그렇게 바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 바쁜 게 일적으로 바쁜 건지 대주님이 보는 시점에서 아내분이 바람을 펴서 바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바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바쁘다고 한단 말이에요. 대주님이 바쁘다고 옛날에 하셨구나. 아니 그래서 뭐 혹시 전화라도 하면은 막 빨리 끊으려고 빨리 끊으려고 뭐 상담 중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뭐 바람 피우는 사람들 뭐 주변에도 보면은 바쁘대요 항상. 그렇죠. 바빠야 연락을 안 하니까. 무슨 또 뭐 회사 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전에는 물론 없던 행동이 하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근데 일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없던 행동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워낙 답답하니까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느꼈을 때 도둑이 제발이 저린다고 대주님이 예전에 전적이 있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랑 자꾸 그렇게 똑같다라고 해서 의심을 하시는 거지 와이프는 남자 없어. 그리고 남자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아내분을 보진 못했지만 되게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예쁘니까 예쁘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호감형이고 좋은데 성향은 남자 성향이에요. 남자분들 눈에 차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대주님 되게 멋있게 이제 되게 품위 있게 생기셨는데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다른데 없어. 근데 예전에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또 그 자격지심이에요, 대준님. 제 친구 또래들이 보면은 이제 와이프들이 나이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좀 많이 차이 나니까. 에. 조금 뭐 불안하지. 뭐 농담 삼아 그런지 몰라도 조심해라는 소리도 하니까. 그런데 또 저런 의심이 자꾸 가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자꾸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조심해라, 바람 필 수도 있다, 밖으로 돌면 막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대준이 가뜩이나 기도 얇아 죽겠는데 내 와이프 맨날 괴롭히는 거지. 근데 무당인 제가 아무리 느껴도 주변에 남자 없어. 자꾸 의심하시잖아? 아내분 지쳐요. 그러면은 일 갔다 와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런 말을 못 해줄 망정.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있었어? 그러면서 자꾸 냄새는 왜 맡고? 왜 자꾸 뭔가 확인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아니 또 저한테 대하는 것도 자꾸 쌀쌀 맞으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집에 오자마자 막 바람 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아, 그러면 제가 먼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쌀쌀 맞아서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한 것 같은데. 힘들어서. 일적으로 힘들어. 제가 아시는 분도 아니고 이분 편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 같다가 없다고 굳이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없어. 안 보여요, 전혀. 제가 이건 진짜 장담할게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시고 하시잖아. 안 피던 바람도 진짜 펴. 열받아갖고. 그리고 대주님이 지금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는 게 잠깐 확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하시는데 피해망상이야. 피해의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주님이 피해본 건 없는데 내가 피해를 줬지만 예전에 그거를 죄책감처럼 가슴에 담고 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뒤에는 안 피셨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똑같이 내 와이프가 젊고 예쁘고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나처럼 옛날에 내 젊었을 때처럼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닌가 자꾸 의심하는데 안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바람피어가 속썩인 것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와이프가. 근데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야. 그랬으면은 그때 끝냈어요. 근데 제가 알기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자기 또래의 젊은 멋있는 남자도 있고. 남자처럼 안 보여, 이분은. 그리고 제가 나이 차이 나고 하는 거에 자꾸 그런 게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진짜로. 아내분 좀 믿어주세요. 자격지심이야. 내가 자꾸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비교 대상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내 나름대로. 근데 그 대상자가 정확히 없는데 그냥 두루두루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자 상상을 하게 되시는 건데 그런 상상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나름 옛날에 제 일도 있고 해서 조금 잘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의심이 자꾸 가요. 아, 그건 대주님 생각이고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시면 네. 고생했어. 힘들었지? 네. 뭐 힘든 일 없었어? 이것만 해주시면 아내분 진짜 거의 한 2주 만에 바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2주 정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해보세요. 그럼 2주 정도 됐어도 쌀쌀 맞으면 어떡하지?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왜? 아직도 내 남편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젊었을 때 빨리 돈 벌어서 어느 정도 해놓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꿈밖에 없으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제발 의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2주 좀 해보면 남자가 있으면 없어요. 그때도 쌀쌀할 거 아니에요.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근데 없어.